안녕하세요. 보드카 처먹은 역사왕의 보채광입니다. 우리 공군이 쓰고 있는 전투기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전투기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최근에는 스텔스기인 F-35도 도입됐고 또 크고 아름다운 F-15K까지 도입돼가지고 밀덕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죠. 그런데 정작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사랑했던 전투기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F-4 팬텀 전투기인데요. 이제는 너무 늙어서 퇴역을 준비하는 중이죠. 그런데 이 F-4 팬텀 전투기가 어떻게 해서 전 국민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을 수 있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지금 보시는 전투기가 F-4 팬텀 전투기입니다. 굉장히 크고 우람하죠. 놀랍게도 이 크고 우람한 전투기는 공군이 만든 게 아닙니다. 바로 해군에서 개발되었죠. 1950년대 미국 해군은 고민에 빠집니다. 항공모함의 활주로는 일반 비행장의 활주로보다 굉장히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고 가벼운 전투기들만을 배치할 수 있어가지고 육상에서 쓰는 공군기들보다 아무래도 포장량도 떨어지고 전투기의 성능도 그렇게 좋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크고 성능이 좋은 전투기를 쓰는 공군 한테 맨날 해군이 무시를 당하는 처지였죠. 이때 맥도널 더글러스사에서 해군한테 찾아와가지고 설계 논란장 건네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고객님, 참새놈들이 쓰는 전투기보다 훨씬 더 크고 성능도 좋은 전투기를 제가 만들어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좀 많이 비싼데 괜찮으세요? 일단 다른 건 다 제껴두고 공군이 쓰는 전투기보다 훨씬 더 좋은 전투기를 만들어준다니. 여기에 해군은 눈이 회가닥 뒤집혀가지고 홀린 듯이 지갑을 엽니다. 그렇게 해서 개발이 시작된 게 바로 F-4 팬텀 전투기입니다. 그리고 F-4 팬텀 전투기 가 탄생하자 전세계가 경악을 했죠. 공군기보다 훨씬 더 크고 육중하고 우람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전투기들은 적기를 눈으로 확인하고 기관포로 적기를 공격하는 도급 파이팅 위주의 전투기들이 많았는데 이 F-4 팬텀 전투기는 굉장히 먼 거리에서 적기를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를 달고 있었고 그리고 그 레이더를 이용해서 보이지도 않는 거리에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스페로 미사일을 발사해서 버튼 하나 누르는 것만으로도 적기를 격추할 수 있는 막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장도 무려 7톤이나 달 수 있어가지고 팬텀기 한 개 편대면은 오시아나가 쑥대밭이 된다는 그런 말이 돌 정도였고 최초의 정밀유도 폭탄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뭐 그렇게 딱히 정밀한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혁명적으로 정확도가 올라가가지고 폭격 성공률과 그리고 효율이 굉장히 올라갔었죠. 큰 기체답게 기름통도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전투행동 반경이 1000km가 넘어갔어요. 이 정도면은 서울이랑 베이징이랑 왕복하면서 전투를 해도 기름이 남을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당시 최신이었던 J-79 터보제트 엔진을 두 개나 장착하고 있고 또 맞바람을 잘 맞도록 설계를 해가지고 불과 300m밖에 안 되는 해군의 항공모함에서도 이런 크고 육중한 F-4 팬텀기를 무리 없이 날려낼 수 있었죠. 최고속도도 무려 마하 2.2로 그 어떤 전투기들보다 빠른 속도였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성능을 가진 팬텀기는 등장하자마자 세계에서 가장 좋은 전투기로 등극합니다. 심지어 미 해군을 엄청나게 무시하던 미 공군도 자존심 다 갖다 버리고 이 F-4 팬텀기를 F-110 스펙터라는 이름으로 채택하기에 이르렀죠. 그 대신 기체값이 엄청 비싸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비싸고 성능도 엄청나게 좋은 이 전투기를 영국이나 이스라엘을 제외하면 누구도 도입할 엄두를 못 냈고 또 미국이 판매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당시 F-5A 프리덤 파이터 이 똥파이브를 쓰던 대한민국 공군은 그냥 멋지감치서 지켜보면서 침 질질 흘리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꿈의 전투기였던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은 F-22 랩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러던 중 우리도 팬텀기를 가질 기회가 찾아와요. 바로 베트남 전쟁. 베트남 전쟁의 참전 대가로 우리나라는 약 1억 달러 정도의 최신 무기들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팬텀기는 아무리 달라고 사정사정을 해도 미국이 안 주려고 해. 왜냐면은 당시 미국은 굳이 한국한테 그런 고성능 전투기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한국 공군이 창설된 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이거를 제대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팬텀기를 주지 않으려면은 협상장을 그냥 뒤집어 엎고 나오라고 지시를 했을 정도로 이 팬텀기에 대한 사랑이 각별했습니다. 결국 끈질긴 협상 끝에 1968년에 팬텀기 6대를 사오는 게 아니라 빌려올 수 있게 되죠. 한국은 그렇게 네 번째로 팬텀기를 도입한 나라가 되었고 동아시아에서는 최초였습니다. 그래서 팬텀기를 도입하자마자 한국은 동아시아 공군력 1위에 랭크되는 기염을 토했죠. 당시에는 일본조차도 팬텀기를 아직 도입을 못했을 때니까요. 지금으로 비교하자면 미국이 외계인 침공할 때나 써야 된다고 이야기가 자자한 F-22 랩터를 한국한테만 판매한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팬텀기가 들어오자마자 온 국민은 소원을 이룬 듯이 기뻐하셨습니다. 비록 우리나라가 돈이 없어가지고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스페로우 미사일은 10년 뒤에나 장비할 수 있었지만 이 팬텀기를 도입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북한이 쫄아가지고 그동안 공중도발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 공중도발을 일체 중단했고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왜 한국한테만 팬텀기를 파냐고 미국한테 항의했을 정도로 파급력이 컸습니다. 한국 공군에서도 처음에 몰아보고 그 성능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기쁨의 눈물을 흘릴 정도였고, 결국 이 6대의 팬텀기는 전 국민이 성금을 모아가지고 빌려온 팬텀기를 전부 다 우리 것으로 소속을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고가 발생해가지고 그냥 폐차 수준으로 대파된 걸 갖다가 어떻게 정비사들이 두들겨 펴내고 다른 부품 가져와가지고 새거 전투기 하나 만들어내는 기염을 토해가지고 유지를 할 수가 있었죠. 거의 집착에 가까운 사랑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팬텀기의 맛을 한번 제대로 본 한국은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으고 돼지저금통까지 털어가지고 이 팬텀기를 계속해서 주문했는데요. 그래서 100대 이상의 팬텀기를 도입하는 데 성공합니다. F-15나 16 같은 신이기가 날아다니던 1980년대에도 한국의 팬텀기 사랑은 여전했는데, 최신 대형 기체인 F-15를 사오기에는 한국은 당시 돈이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당시로도 쓸만한 성능이었던 대형 전투기인 F-4 팬텀을 계속 달라고 미국에 주문을 넣었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팬텀기는 1979년에 단종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신조기체의 생산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은 미국한테 중고라도 좋으니까 제발 좀 팬텀기를 달라고 사정사정해가지고 1989년까지 미국의 전시 예비물자 창고를 탈탈탈 털어대면서까지 팬텀기를 갖다가 왕창 사오는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한국 공군은 총 216대나 되는 막대한 수량의 팬텀기를 보유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가 들어서면서 팬텀기도 이제 슬슬 노후화가 되고 또 KF-16이나 F-15K 같은 전투기들이 도입되면서 많이 물러났는데요. 그래도 사거리 100km짜리 파바의 공대지 미사일을 가지고 전시의 북한 지휘부를 두들기는 임무를 훌륭하게 소화해내고 있고, 지금도 파바의 셔틀로서 그 가치를 다해내는 중입니다. 현재는 40년 넘도록 써가지고 19대의 팬텀기만을 가동한 중이라고 하고, 이마저도 2024년에 전량 퇴역시킬 거라고 하니까 조만간 한국공군에서는 이 팬텀기를 볼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어려웠던 시절에 고성능 대형 전투기 수요를 채워줬던 팬텀기는 한국인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